부영은 어떤 식으로 공공임대아파트 사업을 할까? 먼저 국가가 제공하는 싼 공공택지를 공급받고 건설비는 국가가 지원하는 주택도시기금을 사용합니다. 입주민들에게는 매해 5%씩 올린 임대료를 받습니다. 이것이 부영 성장의 비결이라고 했습니다. 그러니까 그 이익금 남은 돈은 주체를 못하니까 뭐 대한전선 땅을 산다든가 뚝섬의 유원지를 산다든가 또는 삼성생명을 산다든가 돈을 주체를 못했어요. 부영그룹은 2015년부터 본격적으로 땅과 건물들을 사들입니다. 포스코 사옥을 비롯 삼성생명 건물과 송도의 대우차 판매 부지를 매입합니다. 약 3조 원에 달하는 투자였습니다. 핵심은 임대료 문제였어요. 아니 땅 주지 돈 주지 그러면 당연히 임대료 통제하는 것은 당연한 거예요. 국가가 통제하는 것은. 그다음에 금리가 어쨌든 굉장히 낮아져 있기 때문에 그 임대료를 1년에 5%씩 올린다는 건 그건 폭리예요. 폭리. 부영이 지은 공공임대아파트 입주민은 임대료 때문에 생계가 어렵다고 괴로워했습니다. 임대료가 100만 원이 넘어요. 이 서민 아파트에 100만 원이라면 젊은 사람들하고 어떻게 사느냐고요. 인정사정도 없어요. 일반 아파트 개인하고 전세를 맺어서 사는 것보다 더 지독합니다. 상당히 저희 임대 입주민들이 혜택을 본다고 생각합니다. 실상은 완전히 살을 뜯기고 피를 뜯기고 그 감점을 못 주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. 김나영 씨는 지난 2009년에 이 아파트에 입주했습니다. 당시 임대 보증금으로 2억 1,500여만 원을 냈습니다. 지금 임대료 현재 113만 2,600원 내고 있고 이 그 이제 이자로가 30만 원 정도 대출 이자 1억에 대한 1억 정도 있고 30만 원 내고 관리비 36만 원 정도 내고 있고 대기업 다니는 사람들도 한 달에 100 얼마씩 이 주거비로 200만 원씩 내지는 않을 것 같아요. 문제는 매년 오르는 월 임대료. 입주 때 46만 2천 원을 내던 것이 지금은 월 113만 원을 내고 있습니다. 한 해만 빼고 매년 5%씩 인상됐습니다. 차라리 포기하고 이사를 갈까? 몇 번이나 고민을 했습니다.